여기는 반지하 빵입니다. 반지하 왜 이렇게 요즘에 반지하만 찍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반지하고요. 신대방역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 뭐 깔끔한 편이죠. 그리고 반지하고 가격은 500에 35입니다. 500에 35고 관리비는 9만원이에요. 9만원에 전기만 따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아까 방금 제가 지금 갑자기 손님이 좀 있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증금 혹시 천 되냐 그러더니 천도 해주신다고 하네요. 천에 그럼 30일 관리비 9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크기를 가늠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부터 치수를 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한번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m70입니다. 2m70. 화장실 공간 뺀 거고요. 여기 이쪽 벽에 2m70이니까 침대를 이렇게 놔도 침대가 키가 뭐 최고만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분들은 저쪽에 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을 한번 안 보이네. 아니 삼각대까지 갖고 다니기는 너무 불편해서 대충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쪽 여기서 요렇게 이 벽까지예요. 벽까지 요 옷장 말고 벽까지가 3m80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줄자를 하니까 줄자가 좀 휘긴 했어요. 그러니까 3m70은 넘고 70에서 80 정도 사이 그 휜 거는 이해해줘야지. 뭐 혼자 하는데 누가 뭐 와서 잡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한 3m70 정도 됩니다. 하면 방이 많이 큰 거죠. 많이 크고 여기 아무튼 딱 여기까지 요 벽까지 아까 길이를 잰 거니까 요 벽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냉장고랑 세탁기 그리고 화장실 제외한 공간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지금 1000에 30, 500에 30으로 아주 깔끔하고 넓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지하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감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상층이 이 정도면 이제 1000에 40이라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방은 넓습니다. 줄자가 확실히 재니까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